오늘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인생항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항해를 볼 때에 위험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해에 사용하고 있는 그 배가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배입니다. 큰 물에 이 배를 띄우게 될 때에 언제 파선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가 흉포하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바다는 흉포한 바다이다. 거기에 광풍이 일고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바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가는 그 길, 바닷길에 암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암초를 들이받으면 배가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이나 27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바다에 또 일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과 또 안개가 끼고 이런 그 기후가 평온하지 못할 때에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게 인생 길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생이 항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항해가 위험스러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인생 항해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손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나의 외적인 그런 요소들,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인생의 항해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가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시편 107편의 공통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같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일기, 그 항해 속에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8절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길입니다. 이 인생 항해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인생의 항해길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 항해길에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바다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도가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해도를 따르지 않으면 항해길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부분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번역하였냐면 내가 인생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지도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지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지도가 되고 안내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Your commands are my chart and guide라고 하였습니다. Chart라는 것은 바로 해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해도가 되고 지도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의 계기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적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항해의 지도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 나침반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양심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될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항상 정한 곳을 가리켜주는 올바른 곳을 가리켜주는 그런 인생의 양심을 주셨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 양심이 혹은 서로 송사하고 혹은 서로 변명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양심을 주셨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견고한 닻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의하면 그 견고한 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을 할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 우리가 인생 항해길에서 선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캡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히브리서 6장 19절 바로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리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먼저 성소로 들어가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 항해길의 선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좀더 넘어가면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인생 항해길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아야 될분 선장이 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인생 항해길에서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이드를 잘 따르면 인생 항해길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안전한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도 미러클인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큰 미러클은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길의 캡틴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인생 항해길이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33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는 그 놀라운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볼루션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변혁 또는 개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광야가 강이 변화해서 광야가 되게 한다. 이거는 완전히 변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혁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염전이 된다.
주민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 중에 한 가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그 땅이 롯이 보기에는 물이 많고 곡식이 잘 되는 그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유황이 불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시고 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방법이 개혁적인, 변혁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연구하면 거기에서 교훈을 깊이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방법들,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연구할 때에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고 라고 말하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반대의 결과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 변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존자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좌절하면서 그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 일을 잘 공부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 4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어둡게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것은 우리 행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의미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편 107편에서 장황하게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말씀 가운데도 한 가지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34절 말씀인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왜 옥토가 염전이 되었는가? 그 주민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고통이 있고 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은가?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늦추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그 우리의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우리 행위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런 즐거움, 지속되는 그런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서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마침내 기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변혁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경험할 것인가 궁구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정직한 자는 기뻐하고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게 되고 마침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시고 또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